네, 안녕하세요. 헬파티의 최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웨이트 3대 운동인 이 바벨 스쿼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이 바벨 스쿼트인데 이 영상을 상당히 늦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한 달 전에 대본을 만들었는데 구독자 동생들한테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정말 이것저것 알아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튜버에 이 바벨 스쿼트를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네, 조금씩은 정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벨 스쿼트 같은 경우는 발달되는 부분은 이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인 슬개근, 네, 엉덩이 근육 대둔근이 주로 발달되고 이 코어 근육과 아주 다양한 작은 근육들도 같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그 다음에 슬개근, 허벅지 뒷부분, 그 다음에 대둔근, 엉덩이 쪽이 발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데드리프트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 만큼 근신경계의 활성도의 증가와 이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네, 이 바벨 스쿼트 정말 좋은 운동인데 이 초보자 헬린이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잘못된 동작으로 운동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스쿼트 하면서 이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거나 네, 내려갔을 때 허리가 이 둥글게 말린다거나 네, 이 바벨을 잡았을 때 어깨가 아프다거나 그 다음에 무릎이 안으로 말린다거나 내려갈 때 자꾸 뒤로 넘어질 것 같다거나 그리고 상체가 너무 앞으로 숙여진다거나 네, 등등 정말 다양한 잘못된 동작으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내용 다 한 번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우선 오늘은 정확한 이 바벨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올바른 동작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 양발의 스탠스는 어깨에 넣을 만큼 벌려줍니다. 네, 왼발과 오른발이 정확하게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네, 헬린이 분들,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꼭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양발에 대한 보폭 자체가 달라지면 이 고관절이 틀어지거나 이 근육에 대한 좌우 불균형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왼발과 오른발에 대한 스탠스는 완전히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이 무릎을 정면으로 향하게 되면 이 고관절의 가동성 때문에 이 정확하게 이 편하게 안정된 상태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양발은 이 살짝 이 V자를 하고 이 내려갔을 때 이 무릎도 정확하게 발 각도만큼 무릎도 똑같은 각도대로 쭉 내려가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발바닥의 체중은 이 발가락, 뒤꿈치,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에 정확하게 균일하게 힘을 주셔야 돼요. 네, 발가락 힘 들어간다든지 뒤꿈치에만 힘 들어간다든지 안쪽으로 모인다든지 바깥쪽으로 힘이 들어간다든지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항상 이 발바닥에 전체 면적으로 네, 체중을 받쳐주셔야 돼요. 네, 이 발 스탠드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셨죠? 네, 이제는 이 바벨을 잡기 전에 이 맨손으로 뒤로 깍지를 끼고 이 스쿼트를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동작이 잘 나와야지 이 바벨 스쿼트 할 때 허리에 대한 각도, 어깨에 대한 유연성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 동작을 했을 때 어깨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말린다거나 네, 뒤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네, 문제점과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깍지를 끼고 뒷머리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요.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 등도 곱게 펴주셔야 돼요. 이 동작을 했을 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아치가 되지 않게 그냥 이 경추와 흉추, 요추를 이 플랫된 일자인 상태로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내려가기 전에 먼저 발 스탠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배꼽을 살짝 잡아당기고 복부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냥 배꼽만 쏙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이 배꼽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주시면 뒤쪽으로 바벨을 얹을 때 이 허리로 정확하게 무게를 받칠 수 있습니다. 양쪽 뒤로 깍지를 끼시고 복부를 살짝 잡아당겨서 복부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경추, 흉추, 요추 일직선으로 만들고 천천히 아래로 숙이면서 시선을 같이 따라서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 발은 살짝 지금처럼 V자를 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와 주세요. 쭉 천천히 지그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와 줍니다. 옆에서 보시면 다시 뒤로 깍지를 끼시고 그 다음에 경추, 흉추, 요추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고 올라왔을 때 이 고관절, 무릎관절, 이 발목관절이 하나의 톱니바퀴라고 생각하고 이 동작을 했을 때 부적관적으로 같이 움직여줍니다. 다시 쭉 내려가고 나서 이 고관절에 대한 각도는 45도, 이 무릎 각도 45도, 발목 각도 45도를 만들어주세요. 맨몸 스쿼트나 이 바벨 스쿼트 할 때 최대한 내려갈 때는 이 허벅지의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가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항을 느끼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면서 일어나세요. 최대한 저항을 느끼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와줍니다. 하나. 그리고 일어날 때는 최대한 천천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모두 같이 펴주면서 일어납니다. 절대 빠르게 다리를 턴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시면 절대 안 돼요. 최대한 일어날 때는 최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이 동작으로 천천히 하는 게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동작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동작 천천히 그대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일어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 발의 스탠스, 그 다음에 V자로 벌리는 거,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관절, 이 발목관절에 대한 각도, 이 발바닥에 정확하게 체중을 모두 실는 방법, 요거를 모두 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한번 바벨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죠.